네, 안녕하세요 감독님.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꽃도령입니다. 오늘은 이제 또 배경이 좀 바뀌었죠. 네, 이제 날씨가 좀 추워지고 있는데요. 이제 그래도 건강관리도 좀 잘 하시고요. 우선 시작 전에 오늘은 이제 2022년에 이제 이민년에 이제 원숭이띠분들 이제 1월 달에 어떻게 될 건가 운수를 한번 봐드리려고 그러는데요. 우선은 19세 갑신생분들부터 한번 봐드릴게요. 우리 갑신생분들이 이제 또 제일 큰 시험을 이제 얼마 안 남겨두고 있죠. 이제 기간이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분들은 수능 준비를 이제 많이 하고들 있잖아요. 이분들은 1월달에 보는 건 아니지만 이분들은 이제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제 촉박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. 근데 우리 갑신생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시험에서의 운수가 내가 긴장만 안 하시면 생각보다 잘 하시는데 긴장을 해가지고 항상 내가 아는 것도 틀리는 것 같아. 그만큼 운수가 조금 낮아져 있다 이렇게 비추는데 이분들은 수능 준비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시험에서도 많이 비춰요. 또한 이런 자격증 같은 이런 시험도 많이 보이고 이분들은 이민년에는 어떠한 시험으로 많이 이런 그 운수가 조금 많이 비추니까 이분들은 공부를 조금만 더 열심히 하셔서 이제 시험 준비만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또한 우리 갑신생분들이 공부에만 매진하고 이렇게 막 하시느라고 건강관리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. 또한 내가 누누이 말하는 거지만 젊다고 무적은 아니야. 젊어도 병이 오고 젊어도 아프고 그러거든요. 또한 우리 이제 갑신생분들도 건강관리도 좀 잘해야 돼. 왜냐면 원래 타고난 그 집안의 사주팔자가 집안대로 보면 타고난 이런 건강줄이 많이 없어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건강관리를 조금씩 하셔야지만 이제 내가 운동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좀 관리를 잘 하셔야지만 나중에 큰 병이 없다고. 이분들은 그런 운수 자체는 좀 나쁘지 않으니까 시험에서 운수 자체는 나쁘지 않으니까 준비를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31살 임신생분들 봐드릴게요. 우리 임신생분들은 이제 정월달에 귀인에서의 운수가 들어옵니다. 이런 귀인에서의 운수가 들어오고 그 귀인으로 인해서 내가 이직이라든가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어디를 좀 옮겼을 때 아니면 취직이라든가 이런 부서를 좀 옮겼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. 어쨌든 이런 변동수를 줬을 때 그 귀인을 귀인 덕으로다가 이렇게 이직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. 그걸 통해서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. 또한 이분들은 연애에서의 운수도 들어옵니다. 정월달에. 정월달에 연애에서의 운수도 들어오고 내가 평소 좋아하고 있던 사람이나 아니면 마음에 조금 담아두고 있던 사람이 있다면 한번 고백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. 만년 짝사랑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용기 내서 이제 고백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우리 임신생분들 이제 사주에 따라서도 좀 다른 거지만 이분들은 또한 이런 혼기가 좀 들어와 있어요. 이건 뭐냐면 결혼에서의 운수가 조금 차 있다 그래. 어떻게 보면 이제 남자는 조금 빨리 가는 걸 수도 있고 여자도 이제 뭐 그렇게 빨리 가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분들은 혼기가 들어와 있어 가지고 혼기가 찼을 때 결혼하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생각보다 이제 잘 살 것 같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분들은 내가 진짜 한참 연애 중이고 이 사람하고 결혼도 생각 중인 사람이 있다면 한번 지금 이제 혼기가 찼을 때 이제 결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이제 43세 이제 경신생 분들 봐드릴게요. 우리 경신생 분들은 사주팔자가 모 아니면 도야. 그만큼 조금 힘들고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여자 팔자는 두레박 팔자라 그랬잖아. 그만큼 이제 결혼을 잘하면 이제 잘 살 수 있는 거고 결혼을 못하면 그만큼 조금 더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건데 우리 경신생 분들은 타고난 사주팔자가 내가 부귀영화를 일으켜서 내가 잘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는 많이 없고 내가 이렇게 뭐랄까 쉽게 말하면 헌신하고 이렇게 뒷바라지를 잘하고 이렇게 해서 남편 내조를 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부귀영화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아요. 경신생분들이 사주팔자가 좀 그렇고 남자분들을 보면 경신생분들 중에서는 직장 쪽보다는 그릇 자체가 조금 크기 때문에 자영업이나 사업 쪽으로 가신 분들이 많거든요. 우리 경신생분들은 정월달에 생각보다 조금 좋은 날이 있을 것 같아. 좋은 운수가 들어오고 어떠한 기회가 올 것 같다 그래요. 그 기회를 잡으시면
생각보다 굉장히 좋을 것 같으니까 기회가 오신다면 꼭 한번 이제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이분들도 우리 경진생분들도 문수에서의 변동수가 되니까 이분들은 정월달에 내가 뭐 어디를 또 하나 얻어야겠다, 아니면 이사를 가야겠다, 뭘 해야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 상담을 꼭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이제 55세 무신생분들 한번 받을게요. 우리 무신생분들은 아이고 정월달에는 조금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. 상문이 조금 비쳐. 상문이 좀 비추고 이 집안에 줄초상이 나는 집도 있을 것 같아요. 줄초상이라고 하면 이제 뭐 한 분 돌아가셨다고 줄초상이 아니고 집안에 3년 상간에 누가 돌아가신 분이 있어. 그러면 3년 상간 내에 누가 또 집안에 이제 초상이 났어. 그럼 그걸 줄초상이라 보거든요. 근데 이분들은 무신생분들은 줄초상이 좀 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되도록이면 무신생분들이 상가집에 조금 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생일달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이분들은 조상의 기운을 좀 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안 가시는 쪽이 좋아요. 왜냐면은 이제 주당을 좀 맞을 수가 있어. 주당을 좀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무신생분들을 되도록이면 안 가시는 게 좋고 부주만 조금 하시는 쪽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또한 우리 무신생분들이 이런 부정이 조금 많이 껴있어. 부정이라는 거는 이런 집안에서 이런 부정일 수도 있고 내가 뱀고기나 뭐 아니면 뭐 이런 개고기라든가 이런 걸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. 이런 누린 부정이 껴있는 게 많아요. 그러다 보니까 무신생분들이 쉽게 피지를 못해. 이분들은 그런 거를 잘 풀어내셔야 돼요. 그런 걸 꼭 한번 풀어내셔야지만 내 사주팔자가 개운이 되고 바뀔 것 같아. 네, 정월달에는 그런 게 있으시면 꼭 한번 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이분들도 사람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. 사람한테 배신 맞을 일이 있다 그래. 그런 것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67세의 병신생분들 한번 받을게요. 우리 병신생분들은 이분들도 산소에서 이런 탈이 날 것 같아요. 집안에 우환이나 이런 것도 좀 낄 수도 있고 내가 집안에 이런 선산이라든가 이런 걸 좀 옮길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분들은 꼭 한번 산소자리를 그걸 이제 해도 되나 안 되나 이거를 상담을 꼭 한번 받아보셔야 돼. 그렇게 받아보시고 이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또한 우리 병신생분들은 건강에서의 관리도 무척이나 좀 많이 쓰셔야 돼요. 건강에서의 운수가 많이 없어. 또한 우리 병신생분들이 집안 줄력에 자살이나 객사로 가신 조상들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몫을 잡아서 꼭 한번 풀어주셔야 되는데 이분들은 오반기로 한번 운수를 한번 받아드릴게요. 자 보자. 이분들은 자 보이시죠? 이분들은 그 조상의 이런 그거를 객사로 간 사람들이나 이분들은 몫을 잡아 풀어주시면 이렇게 신령님들이 천운을 준다 그래, 도와주신다 그러시니까 이분들은 꼭 한번 본인 목소리를 잡아서 꼭 풀어내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